안창호 선생님은 정규 미술 교육이라고 하는 제도권에서 벗어난 작가입니다. 사실은 이미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스스로 나와서 가족이라는 틀에서 벗어나서 사회생활의 시감을 체험했고, 그때부터 상당히 고생스러운 작가의 길, 화가의 길을 걸었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여기서 어떻게든지 하나의 그림으로, 작업으로 승부를 걸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강했을 것 같고요. 사회 어떤 풍자적인 거, 그 안에 이제 안 선생이 가지고 있는 그 사회에 대한 어떤 비판 의식, 그 다음에 또 자기의 화풍을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정체성에 대한 탐구, 이제 그 다음에 계속 재료 실험 이런 것들이 제도권 교육을 거부하고 세상에 나왔으니까 힘들지. 힘들지만 결국 그런 것들이 그런 힘겨움이 그 나이 조정체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거고, 상당히 추상적이라 하더라도 그런 그 궁핍과 고독과 여러 가지 그 청소년 시절에 가장 예민했던 그런 것들이 그림 속에 녹아들기 시작한 거지. 그림이라는 것을 통해서 내 자신을 발견해가고 내 자신을 알아가는 그런 계기가 되기 시작한 것이고, 그게 이제 지극히 사변적인 사적인 문제로 를 표현하기 시작하다가 세상살이를 하면서 세상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한 거지. 인형놀이 같은 뭐 이런 그 색연필 가지고 아주 거칠게 그려서 한 그런 작업들이었어요. 그 80년대 중후반 작업들이. 그래서 굉장히 강렬했지만 그것이 현발이 주창했던 비판적 현실주의라고 하는 맥락하고는 좀 결이 달랐죠. 뭔가 초현실적이고 뭔가 이렇게 연극으로 치면은 매우 고통스러운 그런 연극의 스타일이 있어요. 가면극을 하거나 뭔가 이렇게 잔혹극 스타일 같은 그런 게 있는데, 이런 거는 뭔가 리얼리즘 같기도 하면서 뭔가 마술적이고. 그 이후에는 현발 멤버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상당히 독자적인 길을 가죠. 그 독자적인 길이라고 하는 것들은 철저하게 개인적이면서도 현실을 바라보는 눈, 그것을 어떤 하나 형상화시키는 태도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더 개인적이고 독자적으로 만들어낼 것이가라고 하는 과제를 계속 심화시켜 나가는 데서는 일정한 성과를 보인 작가고, 저는 현바의 멤버 중에서는 사실은 가장 손맛이 화려한 작가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는. 그리고 또 그렇게 해서 작업으로서 사실은 일정한 성과를 내면서 살아남은
상당히 보기 드문 작가다. 많은 이야기를 미쳤지. 많은 이야기를 미쳤지. 그리고 어때 보면 내 어떤 경우는 그런 정치적인 어떤 이슈로 첨예하게 작업으로 대립하는 사람은 아니야. 인간적인 문제를 늘 이야기하는 거고, 인간적인 문제와 그 부절에 대한 문제를 건드리다 보니까 결국은 다 그게 정치라는 것들이 개입돼 있고 해서 그런 것이지. 작업에 있던 사람들이 보기에는 쉽게 접근하기는 만만치 않은 작품입니다. 좀 폭력적일 수 있고 그로테스크하다고 말할 수도 있고 좀 무섭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공격적이기도 하고. 후배 작가들이랑 다른 인간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작품에서 이렇게 보여지는 것들이 좀 해괴하고 좀 약간 무섭다 그럴까? 무서운 어떤 이미지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시대 배경에 나올 수밖에 없는 그림을 그리는 유일한 한국 작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혼자 있는 시간이 많고 힘든 시간을 보내는 작가들이 자기 자산을 많이 걸때, 내가 어떤 경우는 이제 내가 무슨 생각하고 무슨 결의에 차 있는지, 아니면은 내가 무엇 때문에 갈등하고 있었는지, 내가 왜 나약해져 있었는지, 여러 가지 내가 성찰할 수 있는 모습이 거울 속에 있는 내 눈 동자 속에 숨어 있는 거거든. 그걸 보기 위해서 자산을 그리는 거지. 그러니까 일상적인 보편적으로 만날 수 있는 누구가 아니라 사실은 그 보편성이 없는 존재들이에요. 굉장히 특수한 거죠. 예를 들면 뭐 술집의 어느 아가씨가 될 수도 있고, 정상적으로 뭐 직장 생활을 하지 않는 뭔가 이렇게 양아치 같은 그런 건달 같기도 하고, 뭐 그런 존재들을 그냥 화면 안에서 충돌시켜서 뭐 매칭시키기도 하고, 어떤 일상으로부터 삶을 견디거나 또는 다른 방식으로 그 사회 내에서 살아가야 하는 대상들을 안창홍이라고 하는 독특한 시선 속에서 계속 발굴하듯이 찾아냈던 실체들이 아닌가. 그 세상이라는 지혜의 바다에서 그림 공부를 한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틀과 형식은 내한테는 거추장스러운 거고, 오로지 이 내가 해야 될 작품에 무엇을 적용시켜야지 이 그림이 돋보일까라는 것만 생각하는 사람인 거지. 그리고 이 그림이 뭐 도덕적이다, 비도덕적이다, 이것조차도 내한테는 상관없는. 내가 사진에 애착을 가지는 게 그 한순간에 그 순간을 시간 속에 가둬놓는 거잖아. 그러면 그 사진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과거와 미래를 주체볼 수 있는 것이지. 한 장의 사진 속에 시간을 같이 레이를 겹쳐놓는, 겹쳐넣음으로 해서 역사성을 가지게 한다는 거지. 한순간, 한순간이 찰나가 아니고 이 사진 한 장이 존재하기 위한, 앞으로 이 사진 속에 있는 주인공들이 어떻게 역사 속에서 사라져 갔을까에 대한 것들을 좀 두텁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 때문에 그런 사진을 활용하는 것이고, 1차원의 사진이 내가 손을 대므로 해서 3차원의 공간을 가지게 되는, 입체적인 공간을 가지게 되는 그런 의미의 작품을 만들어내는다고 볼 수 있지. 그 사진과 회화의 경계가 상당히 애매하게 그 문질러지는 경우를 보여주는 작업이 너무 흥미로웠습니다. 저는 가족 사진들 보면은, 사진을 보면은 그 인물들의 눈, 코들이 사실은 이게 지워져 버렸거든요. 시커멓게 칠해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따뜻하고 그 인간적이고 화목하고 이런 것으로 표상되는 가족 사진이 역설적으로 그 뒤집어 놓고 있다고 하는 전복적 개념이 저는 굉장히 유쾌하고 통쾌했었어요. 눈이 텅텅 벼 있어요. 어떤 거는. 그러니까 죽음과 밀착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산 존재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사이에 그 커뮤니티에서 비어있는 존재들에 대한 시선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나비를 등장시킨다든지 꽃을 등장시킨다든지 해서 사진 위에 페인팅을 결합해서 다른 이미지들을 밀착해서 들어올 때 이분이 생각하는 생각은 단순히 거기에 등장하는 등장인물들이 아니라 각각의 존재가 겪어왔던 시간들, 역사적 층위들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개입시키는 거죠. 우연히 이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건강검진했는데 암이 이제 폐암이 발견됐고 한번 그걸 앓고 난 다음에 나에게 주어진 삶은 덤이다. 그래서 더 열정적으로 사시는 거예요. 예술가로서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을 다 이렇게 끄집어내겠다라고 하는 뭔가 멜랑콜리하고 그로테스크하고 그 안에 뭐가 복잡다단하게 있는 것 같아요. 그 안에 그러니까 그 토양이 그 예술적 생산하려고 하는 뭔가 그 기운들이 카오스적인 것들이 막 있는 것 같아요. 그걸 바탕으로 더 이제 삶에 대한 에너지가 더 업그레이드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지. 배짱도 더 생기고 뭐 죽음 문턱까지 갔다 왔는데 뭐 두려울 게 뭐 있겠어.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지. 배드카우치 같은 작업이 그가 아주 유연하게 가장 즐기듯이 표현해냈던 그 한 신기루처럼 우리 눈앞에 확 드러냈던 가장 안청스럽게 보여줬던 게 그 나는 그 작업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뭔가 이분이 어느 일정한 경지에 왔구나. 이 양반이 그림을 그리고 대상을 보는 관점과 그것을 그려내는 태도와 또 표현력이 일정하게 이렇게 딱 올라섰구나. 이것이 야, 그걸 즐기고 있는 안창홍을 봤어요. 화가의 인생이 이런 건가? 백골이 될 때까지 붓을 잡고 있어야 되나? 아니면은 백골이 돼도 붓을 잡고 있어야 되나? 이게 현재냐, 미래냐, 과거냐.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시간성까지 머릿속에 떠오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삶에 대해서 성찰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된 거지. 현대 화가들 중에 이제 앞으로 족적을 남길 작가가 누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 그 중에 제일 앞에 안승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마 한국 전통적인 그러니까 궁극의 한국 미술의 서양 미술의 시작이 아닐까라는 생각 그 정도까지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삶과 죽음 어떤 시대의 비판을 그러면서 예술가의 정체성을 찾는 그런 어떤 큰 테두리 안에서 일관된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 주제를 길게 몇 시간 동안 끌고 가면서도 그걸 계속 변주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그 굉장히 안 선생님의 어떤 그 능력을 높이 평가하는데. 말하자면은 개인사적인 얘기, 가족사 얘기, 사회사 얘기, 또 어떤 우리 사람의 인간의 본질적인 얘기, 그리고 여타 작가들이 참 돈과 명예에 쫓아다니는 그런 데 대한 어떤 야유, 풍자 이런 거에 다 망라해서 정말로 무소불위의 어떤 작업을 이뤄내죠. 끝없이 가장 인간적인 어떤 죽음, 또 뭐 삶, 성, 자기가 생각 설정하는 작가상에 부합하는 작품 세계를 계속 모색해 나가는 그런 차원에서 90년대와 2000년대 지금까지 일관된 세계를 걸어온 한국 화단에서는 보기 드문 그런 작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천형이야, 천형. 힘들지만 견뎌야 되고, 그리고 행복하지는 않은데 마음은 제일 편해. 붓을 잡고 있어. 그리고 또 세상을 향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고, 그것을 하고 싶은 이야기를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나한테는 그림이기 때문에 잡고 있는 것이지. 나한테는 그림이 특별하진 않았어. 남들은 특별한 계기로 그림을 그리잖아. 나는 그림 그리는 걸 숨 쉬듯이 했으니까 그냥 뭐 항상 내 옆에 있는 거지.